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무효 소송으로 인한 재검표가 오늘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소송 제기 14개월 만인데요.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부정선거 의혹이 이번 재검표로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윤 총기자입니다. 투표용지를 확인할 검표원들과 참관인, 증거조사 방법 전문가들이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검표 장비도 가지런히 배치됐습니다. 재검표 과정을 감독할 천대엽 대법관이 검표장에 들어와 착석합니다. 지금부터 대법원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무효 사건의 검증을 후보자별 사전투표용지 100장에 대한 QR코드를 분석하고 실제 사용된 투표용지 12만 7천여 장을 직접 손으로 세고 유무효표를 분류합니다. 이번 재검표 작업은 지난해 5월 초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낸 4.15 총선 무효소송 때문입니다. 당시 정의령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2,893표 차로 낙선하자 유령투표지가 들어갔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뒤늦게나마 오늘 실시되는 재검표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선거제도의 공정함과 투명함이 낱낱이 드러나는 그런 역사적인 행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법원 밖에는 민 전 의원 지지자 100여 명이 법원 입구에 모여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지 분류기 조작 의혹에 대해 직접 기계 해체를 시연했고 5개월 후 법원은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서버 운영 현황을 직접 살피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재검표를 마친 후 검증 결과에 대해서는 재판부 협의 후 발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법원의 재검표 결과가 4.15 총선을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OBS 뉴스 유은총입니다.